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본격적인 축제 계절 9월을 맞아 시흥의 바다들에서 흥겨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시하 거북섬에서는 다양한 해양여주를 즐길 수 있는 거북섬 해양축제가 열리고, 드넓은 호주포를 품은 개콜 생태공원에서는 시흥시 대표 축제인 시흥 개콜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시흥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와 시흥 개콜축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시흥시 대표 해양축제로 자리매김 중인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는 9일부터 10일 양일간 시하 MTB 거북섬과 시흥 에이브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시하호텔을 대표로 해양 레저 체험과 특별공원 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경인방송을 주관하는 거북섬 밤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해 인기 가수 등 콘서트 등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카약, 요트, 바나나 등 다양한 해양레저 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바다 놀이터, 바다와 관련된 소품을 만들며 해양문화를 경험하는 거북마켓, 시아오가 그리는 대형 퍼즐을 맞추며 시아오 어제 오늘을 배워보는 거북 퍼즐을 비롯해 음악과 함께 육아를 즐기는 흠뻑육아, 어른이란 매직 버블쇼, 이색적인 체험과 공연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시아오 투어는 시아오에서 요트, 보트를 타고 시아와 거북섬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투어로 600여 명이 아름다운 시아오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북섬을 걸어서 탐험하는 거북섬 한 바퀴, 거북섬 해양단지를 돌아보는 거북섬 순환 시티 투어 등과 함께 시아와 거북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는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축제로 나가고자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스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평범한 입주 기업과 관내 지역 기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축제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는 정황역과 의도역에서 축제장 오가는 6개 버스를 노선을 운영하고, 거북선 시티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 주차장 등 3,300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은 시아오가 조성된 지 30주년 되는 시아오 해입니다.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가 시아오 역사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흥시 대표 생태예술 축제인 시흥 개콜축제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시흥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제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시흥 개콜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개콜축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로 준비했으며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개콜 페미니를 포함해 개콜 습지 놀이터, 어쿠스틱 음악제, 소금창구 인형극장, 개콜 전국 미술대회 등총 20여 개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가을 음악회와 개콜 서식 조류를 탐구하는 버드 놀이터, 7080 세대를 위한 추억의 통기타 공연, 아름다운 개콜 풍경을 그려보는 개콜 사생대회 등 6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개콜의 정취를 만끽하고 전 세대가 화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태예술축제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자동차, 딥블레,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청, 시흥시청역, 오이도역, 신천역 4개소에서 셔틀버스 운영으로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모든 먹거리 구역에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축제장 내 지구를 지키는 카페에서 덤블러 이용 시 음료 할인, 친환경 온라인 챌린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친환경 축제의 가치를 더욱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간내 소상공인 예술인과 함께는 아트마켓 16개를 배치하고 시흥산업진흥원 농업센터와 협업해 우수한 시흥시 제품과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시흥메이드 20개소, 농부장터 0가공식품 18개소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흥갯골축제는 축제 계획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전문가 강연, 워크샵 등을 거친 후 축제 현장 운영에 기회를 주는 시흥갯골축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5명의 청년 자원활동가가 프로그램 안내, 현장 촬영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갯골축제는 다양한 기관과 상생을 협력하며 지역 상권을 활기로 불어넣고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는 9월 시흥의 푸른 자원에 펼쳐질 시흥 대표 생태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축제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